안녕하십니까, 모틀란TV입니다. 대검찰청이 8일 서울중앙지검에 총장지휘권이 상실됐으니 중앙지검이 나서서 채널A 사건을 자체 수사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윤석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추미애가 이번 자신의 수사지휘 내용을 밀고 나갈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번 파동을 통해 소위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해 추미애가 윤 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일주일 만에 윤 총장이 8일 추미애 요구사항의 대부분을 반영한 건의사항을 발표했지만 추미애가 이마저도 거부함으로써 이번 사안 관련한 문재인 정권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현 정권의 의도는 그들이 말로는 공정수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현 정권의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소위 채널A 사건을 빌미로 더욱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8일 윤 총장의 건의문은 추미애의 수사지휘 취지도 살리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확보할 수 있는 상당히 합리적인 절충안이었음에도 추미애는 장관의 애초의 수사지휘 문안과 다른 수사팀 교체 변경이라는 억지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추미애의 수사지휘 내용엔 이성인 지검장 이름이 명시가 돼 있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수용하면서 서울고검 김영대 고검장의 수사지휘를 담은 건의안은 추미애의 수사지휘와 상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미애가 수사지휘 내용에 이성인 지휘감독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현행 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미애는 내가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감독을 하라고 했는데 왜 이걸 어겼느냐고 따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이미 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정보보고를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미애의 이번 거부 사유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억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법적 도덕적 상황이 결코 윤 총장에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를 용인한 것은 대검을 통해 추가로 밝힌 입장에서도 담겨있듯이 잘못이 바로잡히기까지 절차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현 정권이 임기 말에 다가갈수록 문재인, 임종석 등 여권 정치인들이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나타난 옵티머스 사태, 윤미향 사건, 울산 선거공작 의혹 수사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들 수사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윤 총장이 추미애가 제시한 시한 내에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추미애는 감찰을 핑계로 윤 총장을 직무 정지시킬 것이고, 그 경우 윤 총장은 검찰에 남아있지만 상당 기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식물총장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추미애와 현 정권은 재무덤을 판 꼴이 됐습니다. 당초 그들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덫으로 노렸을 법한 윤석열 감찰 내지 징계를 통한 윤석열 총장 무력화는 실행에 옮기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히려 현 정권의 진짜 속내만 들킴으로써 여론의 역풍을 맞을 공산이 커졌습니다. 현 여권과 밀착해서 윤석열 검찰 압박에 앞장서온 이성윤을 수사지휘자로 고집함으로써 추미애와 현 여권의 진정한 의도와 공정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됐고, 이성윤이 배제되면 이번 사안이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이 드러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그들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꼴이 됐습니다. 윤석열 징계와 사퇴를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 최강욱 등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이번 사안에 깊숙이 연루된 의혹마저 제기돼 여권은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됐습니다. 최강욱은 법조 출입 기자들은 받아보지도 못한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20여 분 만에 황급히 지우는 사태를 벌였습니다. 최강욱이 올린 법무부 알림 내용은 법무부가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미애와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가안임이 확인됨으로써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권으로 최강욱 등과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강욱이 받아본 문구는 최강욱뿐만 아니라 최민희 전 의원,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 등 조국 백서 관계자들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강욱 등이 받아본 문구는 추미애가 쓴 것이고 이를 발송한 자가 추미애의 보좌진이란 사실입니다. 보좌진이 추미애 지시 없이 이런 일을 벌였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추미애가 이번 윤석열 총장 압박을 벌이면서 여권 인사들과 정보 공유를 해온 뚜렷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이는 공무상의 비밀인 수사 지휘권 발동 관련한 논의 내용을 최강욱 등 범여권 인사들에게 유출한 것이어서 불법 혐의가 매우 짙다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가 최강욱 등 윤석열 총장과 대척점에 있는 신문 강성 인사들과 윤 총장 수사 지휘권을 논의해온 정황은 또 있습니다. 윤 총장이 건의했던 절충안은 법무부 조남관 검찰국장이 먼저 제안했고 대검 고위 간부들과의 협의를 거쳐 나온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 내의 핵심 위치에 있는 자로 추미애에 의해 임명된 자로서 그가 자신의 상관인 추미애와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현실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런 협의 내용을 추미애가 뒤집었다면 추미애가 법무부 밖의 인물 강성 친여 인사들과 논의해 거부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부에선 대검이 먼저 요청해 검토한 적은 있으나 추미애에게 보고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으나 현재 상황은 칼자루를 법무부가 쥐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검이 법무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현 정권이 파놓은 작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드는 무모함을 피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동으로 단기간 내에 현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또다시 수사 지휘할 명분과 꼬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이번 파동으로 현 여권이 향후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 개입할 여지는 오히려 좁아진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